정말 소청 가평 당직자들이 모신 가운데 이렇게 행사를 치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평이나 국회에서 많은 당직자들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회의 진행에서 핸드폰 진행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윤석열 대선과 진선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습니다. 국회를 향해 받으겠습니다. 국회의장 중에 바로 이하의식은 장소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있습니다. 참석자 소개를 하려고 했으나 당직자분들이어서 생략되고 오늘 바쁜 가운데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만 몇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소천시민방송 김태식 대표님 참석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소천유소 김인식 대표님 참석했습니다. 포천 매일 이은경 대표님 참석해주셨습니다. 포천 좋은 신문 김승태 대표님 참석해주셨습니다. NGN 양상현 부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경기신문 윤성환 부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뉴스타임 이성수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천가평 의원님들 또 전직의 아주 노인 간부 되신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윤석열 대선 후보 경기도 선대 의장이시며 포천 가평 의원이신 최춘식 의원을 모시고 지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경기도가 중요했었는데 제가 15일 날 귀국해가지고 18일 날 이제 경기도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저도 며칠 동안 수고하면서 같이 우리 청구진들하고 인구 전체에 관한 부분을 스크린해가지고 국정감사에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부분이 바로 이제 대장동 사태입니다. 이 대장동 사태가 그냥 우리가 뭐 도시개발 사업이다가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돼가지고 실시간에 옮겨질 때까지 있었던 모든 과정을 펼쳐놓고 보면은 너무나도 이게 좀 기가 막힌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에 그 이재명 전 지사가 당시에 성남 시장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본인이 얘기했듯이 그것은 내가 설계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건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내가 노력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내가 잘 살고 집안이 잘 살고 내 식구들이 그나마도 거기에서 호구지척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야만 가정으로서 체면에 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가만히 있고 난 노력하지 않는데 어떤 인맥에 의해가지고 어떤 조건에 의해가지고 1억 천금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걸 인정하시겠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이번 대장동 사태의 핵심입니다. 저는 몇십억 또는 몇백억 그러면은 저기 수적인 그런 감이 오질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서 몇천만 원을 투입하고 나가지고 몇천억을 가져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그것을 그들은 과감하게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대장동이라는 모델을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경기도 전역에 퍼뜨리려고 했던 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범죄예요. 정확하게 범죄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장동을 만들고 나가지고 바로 성남 옆에 있는 백현동 디자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평택, 안성, 심지어 우리 포천 이게 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저는 지분을 50% 플러스 한 주라고 하는 거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우리 선량한 지주들한테 싼 값에 땅 사가지고 개발이 붙여가지고 팔아서 막대한 이익, 1조 원에 달하는 그런 이익을 자기들끼리 다 나눠가자. 이게 이제 대장동 사태의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도 그와 같은 모델이 형성되고자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제가 처음 이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의원들이 벌써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건 내가 맡아서 하나하나 맡아놓기 시작했더니 보니까 대장동 사태가 우리나 벌떡 산 없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바로 이제 펼쳐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사항들을 펼쳐놓고 거기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잘된 건 잘된 대로 거기다 가지고 상벌이 주어져야 돼요. 지금 50억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당의 의원 아들이 퇴직금을 50억 받았다. 사실 이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건 무슨 퇴직금을 받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한번 한 단계만 더 높아놓고 수천억, 7천억, 8천억을 거기서 가져가는데 거기서 조금 시끄러운 사람이 있다 또는 내가 공적을 인정해줘야 될 사람이 있다 여러분 50억 그거 몇천억에서 떼어내는 거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래서 우리는 50억을 받은 사람도 수천억을 받은 사람도 똑같이 놓고 한꺼번에 처벌 다 해본다고 보는 겁니다. 자당이든 타당이든 그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 정의 아닙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거기서 허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 이 기운 풀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는 펼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 대장동 사태에서 우리가 이제 다 받고 지금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게 돼가지고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좀 잘한 것 같습니다만 대장동 사태에서 보도자료를 가장 많이 낸 게 저희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그 채널A라든가 TV 등에서 저희 사무실에 전화가 와서 자료를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가 또 저도 TV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이냐면 우리가 펼쳐놓을 건 펼쳐놓고 심판받을 건 받아야 된다. 그게 바로 대장동 사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이번 대선으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면 당선되겠죠. 그러나 자유롭지 못하면 당선 안 됩니다. 그래서 대장동 사태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 공유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해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최근에 좀 일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사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뵙자고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모였을 때 제가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특정한 일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오늘 휴일이고 하니까 한번 여러분들 뵙고 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또 최근에 제가 또 그 오늘 지정에 선대위원장을 맡아보는 거 제 얘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좀 뵙자고 했던 거였는데 그것이 뭐 잘못되고 또 와전되고 해가지고 이상한 보도에 대한 거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뵙자고 하는 게 그거는 우리가 정치는 저는 항상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가 조선시대 때 파당과 정파를 그렇게 나쁘다고 했지만 결국은 거기에서 나온 정책이 서로가 대립이 되면서 치열한 논쟁을 거쳐가지고 백성을 위한 그 안이 나왔던 거거든요. 이거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각각의 자기들이 정책이 있잖아요. 보수와 진보를 우리가 구분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보수가 뭡니까? 진보가 뭡니까? 사전적 의미를 보면요. 보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좋은 정책, 좋은 전통, 좋은 관습, 좋은 제도를 개선 발전시켜서 서서히 점진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보수라고 해요. 진보는 나쁜 정책, 나쁜 정통, 나쁜 관습, 나쁜 제도를 일제 타파해가지고 좋은 세상 만든다는 겁니다. 사실 결론은 똑같아요. 그러나 다른 방법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가져갈 때 우리는 보수를 지향하는 그런 정당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런 건 해내서 좋은 제도 있으면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 위해서 쓰고 좋은 전통 그대로 개선 발전시키고 좋은 제도 우리가 그대로 유지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충분한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동안에 쭉 거의 중립을 지켜보다가 제가 윤석열 캠프에 영입 제안을 받고 또 거기에 들어가면서 몇 사람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작년까지 경기도당위원장을 맡았었기 때문에 경기도 선대위원회를 맡았더라고요. 물론 공동선대위원장이지만 그렇게 제안해서 흔쾌히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누구에게인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왜 우리 보수의 후보가 되어야 되고 대통령이 되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현재까지 최근에 검찰총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재 집권당이라든가 또는 타 후보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살아있는 권력에도 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겁내지 않죠. 실제로 제가 만나봤지만 그런 과감함은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이 우리 후보가 됐을 때 나중에 본선에서의 경쟁력이 있다면 솔직히 조금 말은 남들보다가 잘 못합니다. 또든 할 때도 있고 또는 뭐 용어 자체가 생각이 안 나서 그거 뭐죠? 이렇게까지 할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그 말 잘하는 사람만이 정치 잘하는 건 사실 아닙니다. 이런 게 있죠.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정치적 용어를 우리가 또
남들한테 얘기할 때 법률이라는 용어를 잘 쓰지 못하는 반면에 법률적인 용어는 그 사람보다 더 잘 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정치 잘하고 연설 잘하는 사람한테 법률적인 용어를 섞어가지고 얘기하라면 그 사람은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내가 살아오고 내가 가지고 있던 전문성에 대한 적용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말을 못해도 조금 말해도 서툴러도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그 지위의 권력을 가져왔을 때는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특별한 자기 주장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를 제가 선택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기꺼이 내 역할을 다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또 한 30분간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철저히 또 자기 도움을 요청합니다. 겸손하긴 합니다. 그 검찰총장 칩은 좀 겸손하죠. 그만큼 내 걸 얘기할 수 있는, 또 부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그 공정과 정의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자기가 살아온 그대로 가겠다고 그래요. 내가 공정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누군가에도 내가 굽히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당하지 못하는 식견은 전문가의 의중을 기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게 지극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 되어서 국회에 나갔지만 제가 세상 걸 다 합니까? 남들보다 훨씬 모릅니다. 같은 국회의원들이라도 자기 전문성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교육의 전문가 또는 경제 전문가 또는 뭐 문화 전문가 제가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런가 하면 저는 또 이 풀뿌리 민주주의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바닥의 정서에 대해 가지고 여기 있는 지방의 지역의회에 대해 가지고 또 우리 지역사회에 하나하나 우리가 아까 연탄봉사를 때문에 나가봤지만 그런 것조차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저는 그거 다 압니다. 주민자치 그 얘기하면 제가 가장 많이 알아요. 우리 의원들 그 22명 얘기하면요. 주민자치에 대해 가지고 저보다 더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그게 있어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해봤잖아요. 각각의 전문성이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가고 있는데 바로 그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윤석열 후보가 내세우는 그거에 대해 가지고 저는 공감을 합니다. 공정해야 됩니다. 또 공평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내 자식들한테 공부 잘해야 좋은 학교 들어가고 훌륭하게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조국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공부 좀 못하고 조금 저거 해도 부모 잘 만나니까 좋은 학교 가고 뭐 의전원에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이거 공평하지 못하잖아요. 공정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정의롭지 못하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대장동 보니까 한꺼번에 몇천억을 벌어요. 이거 어디 공평하고 공정합니까? 이게 어디 사회 정의냐? 그래서 저는 그 정의라는 말에 많이 제가 심취하고 공감합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정의라는 앞에서 중립은 없다. 정의를 얘기하면서 나는 중립이라고 할 수는 그건 정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치적인 행보를 제가 가져가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그 행동 방향을 정하면서 저는 윤석열 후보의 공정과 정의를 인정하고 거기에 내가 공감하기 때문에 저는 중립에서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흔히 쓰는 말 있죠? 문지방에 서지 마라. 위험하다는 겁니다. 떨어져도 위험하고 밖으로 나가도 위험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와 같은 저의 소신 때문에 소신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 그 위치를 제가 적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에 걸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같은 생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치하는 것이 정론이고 그것이 맞다면 저는 여러분께 과감히 제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뜻을 같이 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때로는
선택을 함에 있어서 그 선택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소신을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오랜 기간 생각한 그 소신이라는 나중에 설사 내 뜻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저는 후회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저는 밤잠 안 자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제 뜻 받아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어제 제가 우연히 그 핸드폰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에 대한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이거는 제가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오늘 이렇게 모이시는 이것을 우리 당내이기 때문에 제가 참 수치스럽습니다. 제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도 있거든요. 이거 모이는 것을 상대 후보를 지지하는 쪽에서 자기들 모임을 방해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제 그래서 우리 홍수장한테 물어봤더니 시간이 다르네요. 보니까 거기는 오늘 1시 30분에 시작을 했고 우리는 4시에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앞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2시간 만씩 지나가겠습니까?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저는 절대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내 그 참 생활 방식상 저 누구 안 되게 방해하고 그런 거 안 합니다. 그것처럼 추접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선거에서 맞붙는 상대 후보한테도 저는 나쁜 소리 안 해봤습니다. 지난 선거 총선 지나가면서 혹시 여기 기자님들 안에 계시지만은 녹취록 가지고 계시면은 제가 상대 후보 욕한 거 있으면 하나도 찾아내 보십시오. 저는 안 합니다. 말을 높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시간도 부족한데 언제 남 욕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에요. 더더구나 우리 당내에 경선하는 후보가 내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라 하더라도 내가 왜 그걸 방해합니까? 지난번에 이인재 그 선임 부분이시죠? 여기 오셨을 때 여기 다 계시잖아요. 가평에서 오신 분들 아시죠? 가평도 내가 다 모이셔가지고 시간 내드렸어. 11시에. 그리고 내가 식사도 대접해서 같이 와가지고 여기 2시 반에 또 여기서 했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그때 내가 참석도 못했어요. 윤석열 후보 쪽에서 함진규 전 의원이 와가지고 여기서 똑같이 했는데 그때는 가평선 조금 넘어오신 거야. 똑같은 기회를 나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방해한다고 하는 안돼요. 그거는 그다음에 참 못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참 시끄러웠는데 얘기하십시오. 나한테 휴대폰에 보니까 아까 저기 제가 오늘 공항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그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손님이 오셨는데 오늘 출국하는 날이에요. 배웅을 갔다 왔습니다. 보다가 이제 보니까 메시지가 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게 나한테 이제 그 질타하는 메시지입니다. 왜 그걸 방해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내가 무슨 방해를 했습니까? 시간도 틀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은 지난번에는 이인재 그 상임고문이 오셨을 때는 우리한테 저한테는 아닌가 봤는데 사무실에 협조 요청이 와서 이 공간을 쓰겠다고 했어요. 쓰시라고 했지. 근데 오늘 행사는 우리한테 협조 요청 온 게 없습니다. 사무실 있었죠?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없었고 제3의 장소에다가 계획을 해놓고 나가지고 우리한테 그걸 방해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방해냐. 여기 와서 쓰겠다고 한다면 제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이 공간을 쓰게 합니다. 자당의 후보니까. 근데 그것도 아무리 협조를 청하지 않고 나가지고 나한테 그걸 방해했다라면 안 되는 거고 시간대를 그 기사 내용 보시면은 시간대를 분명히 명시해야 돼요. 오후 2시에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2시에 소집을 했다고 했죠. 저 2시에 회의를 할 수가 없어요. 공항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시로 하기로 했던 건데 그걸 그렇게 방해했다고 하니까 시간대를 정확히 저는 여기 기자분들 많이 계시지만 팩트에 의해서 이것을 보도를 해줘야지 그거를 왜 1시 반에 그쪽에서 모이는 것은 2시라고 해놓고 그
그다음에 오전 2시였다? 우리 언제 2시였습니까? 하지도 않았잖아요. 좀 전에 그 전화 또 온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제 한 걸로 알더라고요. 어제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였어요. 그 이와 같은 일이 당내, 자당내에서 있는 거는 저의 수치 또는 저의 그 충분하지 못한 제 자질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명백히 이것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밖으로 자꾸 퍼뜨리는 행위는 이건 해당 행위였습니다. 이거에 대해 가지고 좀 한번 면밀히 좀 검토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당원 당국을. 그런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이 계속 있어서는 안 되고 11월 5일이 지나면은 그 누구도 관계없이 우리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는 절체절명의 우리 과제가 들어있습니다. 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많이 속상하고 저 가지만은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을 저상 방송을 해드리고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조금은 화가 나실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후보가 어떻게 와서 사용을 하더라도 해드릴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제가 저도 그대로 강력 대처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있었던 것을 드리려고 했는데 공부에서 제가 마무리 하고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으면 제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 포천뉴스의 이은식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권을 잡으면은 별 문제는 없겠지만 지금 다른 후보 측에서 내년 공천 문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가 됐을 때 포천 지역에 기초의원이랑 단체장 혹시 공천 기준이 달라집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저는 이게 당협별로 그 모든 상황과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은 단계에 가지고 그 공천에 대해서 전혀 변함없이 갈 거거든요. 아주 공정하다는 방법이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뭐 아까 그 기사에 나온 것처럼 공천권을 뭐 배제하겠다 한다면은 글쎄요. 그거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막 되는 건 전 아니라고 봐요. 대통령이 된 사람이 공천에 대해서 개입을 하면 지역위원장으로서 아무래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에 당선된 분이 지역의 공천권까지 그것을 좌지우지한다고 하면은 글쎄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공천 기준에 대해서. 공천 기준이요? 네. 공천 기준은 우리 당원 당비에 5대 5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지켜야 돼요. 네, 이상입니다. 그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저 당직자 여러분들 거짓말 좀 궁금하시면 좀 오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전화하게 말씀하시죠. 네. 오늘 MC 이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지금 참석하신 분들 가평 협정 관리권으로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결감되게 말씀을 하시고 흑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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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결감되게 소중히 많이 쓰셨는데 그렇다면 포천 지역에서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뭐 나를 따라라 식은 아니고 소신대로 동의할 수가 있는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봐야 돼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왜냐면 우리 당의 성향 가지고 당원이라 하더라도 다른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을 때 거기서 협조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당사분들도 쓰겠다고 했을 때 다 쓰겠죠. 그렇다면 내가 누구한테 가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내가 이렇게 선택을 했으니까 나와 같이 가실 분들 가십시다. 그
그 같이 가실 분들 있잖아요. 우리 여기 오신 분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질문했습니다. 예. 그 우리 지금 현 위원장님께서 이 대장 사태에 대해서 가장 그 당내에서도 가장 그 취재도 많이 하시고 그 자료도 많이 하시고 그 당내에서 많이 투명 역할을 하시는데 대장동 사태하고 이제 포천 내촌 그 내리 개발하고에 지금 우리는 사무실에서 혹시나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가 대학 쓰신 분은 다, 예, 그, 보도 자료 내지는 그대로 나와 있고, 의회에서도 이제 이 결정해 주신, 승인 보고 잠깐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대장동이래요. 의회에서 그 출자 한번 보자. 우리 저 포천시 의회에서도 보도 자료는 게 있는데, 이거 보고 잠깐 들어보시고, 더 정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천시의 지금 의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홍상국 의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농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뭐, 도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이제 첫 단추는 뭐 그런 것을 잘못 깨웠다는 거죠. 거기 대장동 핵심 개발이었던 핵심 주역이었던 유한기 사장을 포천시 개발 도시공사로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도시공사로 출범한 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시설관리공사 그런 기관이었지만 나중에 이제 도시공사로 전환하면서 유한기 공사님 사장님 오시면서 이제 사업 방식은 똑같습니다. 대장동 개발 방법이랑 지분 51대 49를 똑같이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저뿐만 아니라 민정의원들도 상당히 그거에 대한 의구심을 만들 것 같아요. 이제 개발 사업 방식이나 이런 게 과연 우리와 우리 이제 회의록을 보면 우리와 성남시 경제 구조를 봤을 때 성남시와 우리의 포천시의 이 경제 구조에 맞게끔 맞는 개발 사업인지 그거를 일단은 의회에서 조금 짚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행포로 탔지, 이제 용역을 해서 시에서 260억 출자를 했겠죠. 일단은 사업을 시작하려면 자본금이 있어야 되니까 그때 우리가 또 의회에서 요구한 게 뭐냐면 현금 출자보다는 현물 출자를 하죠. 현물. 현물 출자를 하는 건 뭐냐면 현금 대신 이제 뭐 담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업이 이제 지지부진이 되거나 사업이 안 됐을 때는 현물 출자라는 거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방식을 하자고 했는데 저쪽에서 이제 현금 출자를 원해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이제 승인을 해서 260억 출자를 했죠. 하고 다행히 이게 이제 대장동 사건이 터지면서 시에서 저기에 뭐 개발 사업에 대해서 업체를 선정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전혀 그런 건 없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업체를 선정했고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됐다 그러면 아마 저희 포천시도 문제가 상당히 많은 문제를 노출했겠죠. 근데 이제 다행히 저희 포천시에는 그 이전에 이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저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에서 행위 자체를 한 거는 없죠. 없습니다. 행위 자체를 한 건 없지만 어쨌든 그런 방식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남시랑 우리 포천시랑은 이게 경제 구조가 확연히 틀립니다. 경제 현실도 틀리고 근데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내천면 내리에 개발 사업이 우리 포천시랑 좀 안 맞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포천시가 어쨌든 저희 예산도 성남시에 4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런 형식으로 있다가 이제 그런 개발 대중 개발 사업이 그렇게 진행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일반 그 우리 포천 시민들의 생각은 그 대장동의 그 특수 목격범의 수리에서 그 토건 세력들의 그, 하는 행태들이 유한기 사람이나 호텔에 내려와서 하는 그런 행태들이 똑같은데, 사실 거기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하고 일반 시민들이랑 기사로만 접하니까, 네. 포천시에서 지금 영역비까지는 시비를 지급된 거죠? 일단은 하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역 자체가 그 사업의 주체성을 보면은, 뭐, 영역 결과를 보면은 타당성 조사, 영역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우리가 이제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시에서 판단을 하는 못하니까 전문기관에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이제 필요하면 이런 능력을 하면 이런 하는 이상의 능력인데 거기서는 일단은 뭐 서류상으로는 타당성 조사에 대한 능력 결과는 통과가 될 만큼 수치가 나와서 통과가 됐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사업이 계속 추진됐다 보면 우리가 이제 대장 정책의 개발 사업이니까 최고는 일단은 우리 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주들이 상당한 많은 피해를 보셨겠죠. 근데 이제 그쪽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대장동이나 대장동이 후천 몇천 년 내리가 대장동에 봐도 가장 상승률이 없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아까 우리 말씀을 질문했듯이 사업이 됐으면 어쨌든 피해자가 생성이 되고 구축이 되겠죠. 근데 아직 사업도 초기도 시작도 안 됐으니까 다행인 거죠. 후천시 입장에서는 다행인 거죠. 그것까지. 이게 이런 겁니다. 그 땅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형성하기 나름이에요. 대장동이 그 지주들한테 산 거는 200에서 230만 원 정도에 샀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걸 나중에 그 저기 저 업체에다가 넘길 때 그 개발 업체 넘길 때 얼마냐면 3,4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닥 통이랑 3,400이라는 그 계획에 대한 발견이 이것도 개발이 분양이 있다 하니까 이제 그냥 뭐 거의 조단위가 된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얼마 전에 260억 이게 이겁니다. 그 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SPC를 설립해가지고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토지를 강제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비의 2분의 1 이상을 숫자를 공사가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할 수 있는데, 50억이라는 걸로 가면 25억이 반이면은, 그래서 25억 플러스 한 주를 하는 겁니다. 그럼 2분의 1 이상이 되잖아. 한 주가 되었어. 여기 지금 나온 거 보면 51대 49로 나왔는데, 어떻게 하든 그건 2분의 1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내리권에 대해가지고 심도 있게 보고 있는가 하면은, 뭐 개인의 저 이름을 내가 조금 미안합니다만, 우리 유한기 사장이 성남 도시개발본부장의 개발본부장을 했던 기획본부장을 누르셨고 개발본부장을 했는데 그 사람이 여기에 와서 공단 이사장으로 왔고 나중에 도시본부장으로 저희가 나갈 때 초대 사장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는 유한기라는 분이 여기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없어요. 사람들은 저기 저라도 방금 지금 살고 있는 일상 모든 자기 직장 생활은 성남에서 했어요. 여기 없어요. 연고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공부를 운영할 때 세 사람이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최고 점수가 왔어요. 어떤 사람 100점을 받았어요. 서류 심사에서 서류 심사에서 뭘 봐가지고 이 사람이 사지선생 답을 다 맞춰놓고 어떻게 그게 100점이 나옵니까? 이렇게 해서 그가지고 나중에 또 인터포트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줘가지고 됐는데 그 다음에 그 한 3개월 3월달인가 그때 지나갔지 도시공사를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19년도 6월달에 도시공사를 바꿔서 하는데 이미 아까 우리 송현이 얘기한 그런 출자에 관한 부분 이런 것을 공사로 전환되기 전 공단에서 이사해야 할 이런 거 다 꺼내놨어요.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려면 50억 출자를 받아야 되는데 우선 우리가 25억에서 공단으로 1%가 가는 거야. 이런 게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관심을 저뿐만이 아닙니다. 온통 우리 위원들이 다 됐어요. 그래서 아직 포천님은 이와 같은 사건들이 있어서 대장동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제 해야 되고 포천 내기는 그의 성능입니다. 그나마도 진행이 안 되는 것이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만 더 진행이 돼가지고 토지주들이
피해를 입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시골에 있는 사람들 지금 재산이 다 썼는데 그게 그냥 한꺼번에 몰려들어가고 얼마나 우리가 허탈해 지금 대장으로 같은 경우는 그 옛날 지주들이 모여가지고 벌써 난리 치잖아요. 손해가 당해라. 이건 지금 어떻게 그걸 보상을 해줍니까? 그런 것도 없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람이 잘못된 거 있으면 처벌을 할지언정 거기다 어떻게 다 보상을 다 해주냐.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더 진행이 됐으면 우리 경기도에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아마 많이 나타났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대장동 사태가 불거져 나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번에 청소한 여기에 모든 게 다 감이 되고 꽃이 되고 하지만 여기 선거 끝나는 거예요. 인정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안 된다면 다른 쪽으로 또 튀어나가겠죠. 그렇게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까지 저렇게 많이 도와주셨듯이 이번에도 같은 생각으로 같은 방향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십니다. 주말에 동의해 주시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볼 때 경기도는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경기도는 이제 제가 그 당협위원장들하고 부위원장들하고 작년에 저희가 이렇게 매제된 일은 가장 컸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중앙에 다른 지체가 또 하나 그것과 관련해서 또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경기도 공동 선대본부장을 맡으시면은 이제 윤석열 후보의 정치, 경제, 뭐 사회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이제 홍보를 하고 다니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 보면은 대장동 사태가 이번 대선과 연결되는 핵심적인 키가 될 것이다. 결국은 그러면은 그 대장동 사태에 관해서 최의원님이 저격수의 역할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나가기는 버겁지 않을까요? 그 지금 두 가지라면 누가 대장동 저격수 역할도 하시면서 운동선대 본부장도 맡고 두 개 다 하셔야 돼요. 그 저는 그거는 뭐 따로따로 업무라고 봐지진 않네요. 이게 연결된 거예요. 네. 그냥 그렇게 해서 왜냐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내놔야 될 부분은 중앙에서 내놓을 거니까 우리 그걸 많이 따르죠. 그런데 거기서도 대장동 사태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국가 정책에 대해서 병행해서 하지 하나만 떼놓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업무적 부담은 그게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업무적 부담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양대 좀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기 이제 언론하고 이렇게 또 국내 쪽이 같은 한 뜻이 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한 뜻이 됐잖아요. 정치란 게 이제 뭐 같은 생각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했었는데 유한기 이사장이 최근에 이제 자신에 관해서 의혹을 제기한 기자들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대요. 마지막 대퇴지를 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예훼손 그렇게 명예훼손 하신 게 있습니까? 아니 뭐 사실 보도했으니까 아니, 그냥 보도자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건 그때 될 거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저 증명된 것도 많이 있잖아요. 제가 그 질문한 것 중에 보면은 황무성 당시 사장하고의 관계가 있잖아요. 네. 그건 녹취록에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미 그 뭐 거기에서 직접 대화는 안 나옵니다만 윗선의 지시라고 하면서 황무성 사장은 퇴진을 시키자. 근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그걸 보도했다가 그것이 명예훼손이 되나요? 아닐 것 같은데. 그거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했던 거고 제가 또 직접 물어봤잖아요. 이재명 기사한테 그만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그만뒀습니까? 답변을 못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한 명예훼손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특검을 계속 주장하시는 거죠? 예, 특검 해야죠.
그래야만 국감에서 제가 들은 얘기는 뭐 돈을 받았다, 받은 성이 범인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돈을 지배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그래서 애매모호한 말이 나와가지고 누구한테 지금 아까 이렇게 50억씩을 줬다고 하시자고요. 그걸 누가 줬습니까?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으로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받은 사람은 물론 잘못했어요. 받은 것도 50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평생에 만져보지도 못할 것 같은데 그걸 퇴직금으로 받았다는 잘못됐죠. 저희 지금 자당에 있었던 의원들 또는 그 자리에 편드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음대로 그렇게 줄 수 있는 사람,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게 가장 큰 거죠. 수천억, 1조 원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받은 사람은 받은 잘못이죠. 그럼 어쨌든 이번 대장동 사태의 본질, 이 핵심을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이거를 풀 키맨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유한기라고 생각하면 유동규라고 생각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으로. 유한기 사상 같은 경우는 그 처음에 이제 용역 단계에서부터 예. 거기에서 관여해가지고 그 상황을 만드는 자체가 이제 유한기도 마찬가지 그게 사람의 지시를 받았죠. 그렇게 본다면 현재 조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동규를 관여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나왔죠.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핵심. 핵심은요. 돈 쓴 사람은 김광배니까 김광배. 김광배하고 그 사람 유동규 뭐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직까지도 조사해야지 뭐 정확히 밝혀지지 않지만 제일 많은 자료를 갖고 계시니까 혹시라도 뭐 다음번 나올 재료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비트미라 될지. 알겠습니다. 즐겼습니다. 대부분 이제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시죠? 네. 네. 지금 시간이 꽤 됐습니다. 벌써. 오늘 원기를 또 이렇게 모시라고 했습니다. 바쁘면서는 수운전 타면 빨리 뜨거워져야 금방 올 수 있는데 저도 지금 착공을 11월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취재해 보니까 토지 보상도 하나도 안 돼 있고요. 12월 착공은 무리라고 합니다. 경기도 건설본부 복도도로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착공해도 내년 5월 정도라고 착공 자체 착공 시간 할 것 같아요. 다시 아니 저기 가평을 자주 다니니까 금방 토지 보상도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일단 이거 남자는 재산을 뽑아보면 되니까.